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의 이승현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어떤 곳에 사느냐죠.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변 환경, 그 안에서의 생활,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인데요.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11번째 시간,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 누구나 살고 싶은 집, 지금 시작합니다. 깊이 있는 대담으로 현안을 빠르게 진단합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살 자리, 주거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지내셨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주거와 교통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화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주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 주거의 공간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투자의 상품화, 또 금융화, 증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주택 문제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구 구조가 계속 이제 바뀌고 또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주택을 이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주택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 수도권은 이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이제 몰려 살다 보니까 적절한 이제 토지의 공급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재건축하거나 이제 재개발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이제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이제 더 많은 주택을 이제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재산권 보호의 문제나 그 도시 계획 문제, 건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 또 주택 가격이 소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벌어서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게 형성된 것이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 정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창흠 교수님의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 정책은 이 수도권에서 높은 주택 가격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아무래도 역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 정책이라든지 또 개발 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각종 투기 수요 억제 위한 이제 규제 지역을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더 먼 시각으로 이제 수요를 좀 분산시키고 또 이제 더 좋은 주택을 지방에 건설함으로써 수도권의 문제를 또 풀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큰 그림을 보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에 주거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주거 복합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개념은 주택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 기능들을 결합해서 그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이 해법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주택이
잘 공급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브, 사는 곳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다른 기능을 더 결합시키자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플레이, 노는 곳, 그 다음 워크, 일하는 곳, 그 다음 런, 배우는 곳, 뭐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면 주거 기능에 복합이 되는 거죠. 일종의 플랫폼 기능을 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정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태양광 에너지를 결합해서 태양광으로 기본소득을 만들면서 마을이 만들어져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이런 공간을 꿈꾸는 게 이제 전남 해남에 있는 이제 솔라시도라는 그런 공간이고요. 뭐 이런 공간들을 테마형으로 이제 수도 없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주거 플랫폼 구상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부가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면 주거 플랫폼 사업이 아웃도 지역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주거 정책은 공급 확대가 중심이었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다. 가구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도 주택은 더 필요하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 그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은 약 한 40%쯤 됩니다. 그런데 이 도쿄나 파리는 50%가 넘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서울의 경우에도 1인 가구가 1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가구는 이제 그만큼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추계를 한 대로 보면 가구 수는 2038년이나 39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구가 변하는 거죠. 1, 2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지금 올해로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금 이제 1000만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택 정책은 그 이런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정도로 주택의 내용, 주택의 배분, 청약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됐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반성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롭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충족해내고 작은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능들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거 플랫폼 기능이 또 필요한 겁니다. 주택만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 또는 입주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거나 혁신 공간을 만들거나 뭐 또 예술인 단체로 이렇게 같이 거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내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주택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인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주택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거정책이 적극 활용돼야 할 텐데요. 이때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주택정책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통합, 또 하나는 혁신입니다. 통합은 주택을 주택 하나로만 쳐다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농촌주택은요.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도시주택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또 농림부는 농촌을 주로 다루는데 농민이나 농업 중심이고 농촌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은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주택은 국토부와 농림부, 그리고 이제 노인들은 또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보건복지부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각종 문화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의 일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부처의 일들이 결합되어야만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책하던 것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주거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속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돌봄이 만들어지는 주택, 또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한 주택, 또 어떤 경우에는 혁신 공간으로서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는 공간, 일본의 가미야마라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이제 타운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에너지로 주택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주택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이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참여 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과 그 통합의 정신으로 주택정책을 바라봐야만 농촌 지역의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사례들을 널리 소개하고 또 끊임없이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또는 정부에서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을 특화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1번째 순서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 누구나 살고 싶은 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주택문화연구단 성은영 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성은영입니다.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용욱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원연구원 추용욱입니다. 앞서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창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께서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성은영 단장님. 저도 변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뭐 부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인구의 총량 감소가 시작된 지가 이미 2020년 3년 전에 4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주택 수요 총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리고 빈집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게 엊그저 같은데 사실 2040년부터는 그 가구 수조차 줄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방 소멸 문제가 사실은 비단 이제 어느 특정 지역 89개 인구 감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의 각 도시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주거 정책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 주거 정책도 주택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질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을 해서 정책을 바꿔오기 했는데요. 사실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농촌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뭐 주택 공급을 할까? 아니면 인프라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 도시에서도 어떤 주거의 질적인 문제 그리고 어디를 질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추용욱 센터장님께서는 강원 지역의 도시 재생 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 주거 정책, 주택 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변창흠 교수님 말씀 그리고 성은영 단장님 말씀에 이제 저도 지극히 공감하고요. 현재 뭐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고 특히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만 지역 소멸이라는 그 방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큰 화두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거 또는 이 주택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서 과연 인구 감소가 진행될 때 지역은 소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큰 화두 속에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인구가 감소돼서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유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사회 경제나 지역의 이 경제적 기반이 약화가 되고 빈집은 또 나오게 되고 구조는 또 변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초래하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빈집이 나오는 거 보면 절대적인 주택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역시도 이제 쏠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운처럼 새집을 원하기 때문에 새집 쪽으로 또 원도심을 떠나서 신주거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정책이 필요한 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바라는 그리고 지자체에 바라는 주거정책, 주택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께 물어봤습니다. 대전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대전시에서도 청년주택 보급률을 늘린다고는 했지만 체감상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또 사실은 저나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청년주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구는 다른 곳에 비해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청년주택 공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아직 대전은 그런 공급적인 문에서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는데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도계에 정이 들었으니까 살고 싶어도 아파트 살던 건 비워줘야 되고 그런데 새로 들어갈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지금 기존에 있는 행복주택이나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외곽지로 많이 빠지거나 뭐 함덕이나 봉계나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교통편이 좀 많이 좀 안 좋거든요. 공부를 해야 하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주도는 사실 많이 좁고 모든 정보들이 부족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거 환경 자체는 좀 불필요하게 비싸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젊은 세대의 분들은 한 20, 30대의 분들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이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줄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임대주택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성은영 단장님, 그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네네. 지역민들 뭐 공공으로 공급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어떤 요구들이 있나요? 사실 다양한 주거 형태라고 했을 때 주택 유형도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주택이 놓여져 있는 입지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아무래도 아파트 키즈들이 이제 커온 주택의 상황들에서 자꾸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청년들은 다양한 수요들을 불편함도 참을 수 있다. 요런 이렇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남해에 내려간 청년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다양한 그 기회의 땅이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 주는 정책적인 그런 수혜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건 다 누리고 싶은데 주거 상황이 좋지 못해서 오래 못 있을 것 같다 이런 소리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다양한 주거에 대한 의견들 속에서도 이제 어떤 입지적인 측면이나 편의적인 측면에서 인프라를 갖춘 주거 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문제는 뭐 워낙 복합적인 부분이잖아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 문화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지역 인구 감소라는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역에서 인구가 점점 유출되고 출생률도 저하되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할까? 그리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역으로 인구 가 좀 유입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방안을 좀 이 자리에서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창흠 교수님, 그 도시 재생 차원에서는 어떤 접근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도시 재생과 관련되거나 도시 정비와 관련되는 각종 제도들은 도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 정비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의 토지 등의 소유자분들은 도시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훨씬 더 나쁘게 이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약한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담해야 될 각종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업성도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공짜로 받는 뭐 이런 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뭐 각종 그 공공주택법이나 뭐 이런 제도들이 농촌에는 잘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대지 상태에서의 택지개발이나 공공주택 사업은 가능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농촌주택에 대해서 적절한 양 또는 이제 적절한 형태의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이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제도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주체라도 나서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로서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주택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성 부족 부분 또는 이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부채 부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는 기술적인 자문이나 사업성 보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또는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 신개발뿐만 아니라 이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도 상당히 좀 어렵고 이 부분에서 문제 인식을 하고 이것은 결국 이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하고 특히 이제 자금 측면에서도 이제 국고 보조금이나 주택 도시 기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뭐 변창흠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이걸 지어서는 수지가 맞지 않고 또 개인들도 리모델링 혹은 도시 재생했을 때 뭔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이제 가능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말씀만 들으면 사면초가인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하고 계신가요? 예, 수용센터장님은 가장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엔 이제 고령 인구도 많고 또 빈집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빈집이 실태조사가 이제 처음 시행 2017년에 약 한 3,400호 정도였는데 23년 12월 기준으로 뭐 24년에 데이터는 약간 다르지만 6,700호 정도. 그래서 500원으로. 예, 한 50% 이상의 빈집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게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당시 17년에는 도시 쪽에 빈집이 상당수 있었다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농산어촌에도 빈집이 다양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도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이제 농어촌 지역에도 점점 그러한 스펙트럼이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정답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 지역의 사회 구조 또는 경제적인 여건 등을 통해서 정주할 수 있는 정책이 이제는 좀 만들어지고 주거하고 주택의 개념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제 공간 연구 차원에서는 어떤 모델들이 좀 제시될 수 있을까요? 2020년에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다 같이 사실상 좀 장기 계획의 측면에서 인구 소멸들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공간 구조에 대한 틀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쇠퇴다, 쇠퇴도시다 이렇게 어떤 그 공간적으로 줄어들고 인구 감소가 줄어들고 저성장되는 국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이제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축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스마트 축소를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축소라고 하면 사실 뭐 거창할 건 없고요. 사실 기존에는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공간 구조를 이제 마련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에 산업이 발달을 할 거니까 인구수가 뭐 100만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주택이 얼마가 필요하고 인프라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성장 지향형의 공간 구조였다면 이제는 줄어들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면 공간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요. 고령화 시점
시점에서 지방 소멸을 먼저 이제 좀 위기의식을 가졌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구조 모델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계획 자체를 뭐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도입을 해서 사실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좀 집약해야 될 공간들은 더 주민들의 주거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더 투입을 하고 주거지가 없고 인프라가 없던 곳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 이전의 시점으로 녹지화로 돌리거나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 구조 모델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연구들과 고민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어느 지점을, 어느 지역을 녹지화를 하거나 좀 덜 개발하고 어디를 더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이런 주거정책 혹은 뭐 그런 타운 조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정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뭐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좀 이렇게 사람 인력을 지원을 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이동을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의료적인 케어들을 도움을 주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도 하드웨어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령자의 에 대한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이제 좀 공감하다시피 이제 노인들은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나이 들고 싶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정부나 주택적인 주거 환경적인 지원들이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주거 정책이나 복지 사업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방의 노인들은 조금 더 서울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봐도 서울에서는 한 10분 거리에서 모든 그런 인프라들을 노릴 수 있는 반면에 지방에 계신 노인들은 이제 특히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를 타고도 20분, 30분을 이동을 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이제 노인 복지센터에 갈 수 있고 거기서 체육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린 환경 속에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약해주는 사업들이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민간 영역에까지 그런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논의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창흠 교수님께서는 주거복합 플랫폼이란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주거복합 플랫폼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령자의 은퇴촌 또는 이제 돌봄형 이제 주거 공간 또 주거 복합 플랫폼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 이제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복합해서 넣는 게 이제 주거 복합 플랫폼이죠. 근데 이제 그 다른 기능이 이제 돌봄 기능,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기능 또는 이제 문화적인 기능 뭐 각종 이제 의료 지원 서비스 기능들을 이제 주택의 일부라도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능들의 역할들을 대신에 줌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지역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일본의 평생 활약 마을처럼 마을이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돼서 마을에서 돌봄 기능하고 그다음 일자리 기능이나 뭐 봉사 기능, 뭐 노노 케어 기능들이 이제 같이 결합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복합 기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이제 타운 형태로 노인 전용 타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고창에 보면 이제 서울 시니어스 고창 타워라고 이제 그 농촌형 이제 주거 복합 단지로는 이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그 노인들의 전용 공간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농촌 노인 주택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창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그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집으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농산 어촌 지역 혹은 뭐 지역의 빈집 문제 그 통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성은영 단장님?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제 빈집의 총량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올해인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가장 그 전수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주택총조사인데요. 주택총조사 그 호수로 봤을 때 한 160만 호 정도가 이제 빈집에 해당됩니다. 도시 지역들은 10% 미만의 빈집률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이제 농촌 지역들에서는 이제 전체 주택의 15% 이상이 빈집으로 이제 비어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마을의 분위기도 굉장히 좌우될 것 같네요. 지금 강원 지역에서의 그런 빈집 문제,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주에 의해서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요? 강원도에서는 현재 빈집을 이제 그 강원 자치 광역 도청에서 1년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된 정책은 지자체 권한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빈집 조사를 매년마다 시행을 해서 데이터를 계속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 빈집의 등급에 최근 들어서 1등급에서 4등급 기준에서 이제 3등급 기준으로 이제 전환시키겠다. 근데 이게 아마 그 정책이 올곧게 사용될지, 사용되는 그 지자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강원도는 이 보조금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지자체의 빈집을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려고 이제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빈집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뭐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수립을 했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만 강원도는 지금 춘천시가 유일하게 빈집 정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폐광 지역인 삼척 영월 이런 지역에서 이제 태백 이런 지역에서 빈집에 대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는 그런 지자체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걸 제대로 잘 조사를 하고 바로 5년 단위, 10년 단위 수립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이 이제 모델이 돼서 맞습니다. 전국의 어떤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계셔서 부담도 굉장히 크실 것 같기도 한데요. 또 변창흠 교수님께서는 LH 사장 시절부터 빈집 이음 사업을 시행을 하신 적이 있네요. 네. 빈집을 이제 비축하고 나중에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확보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0호를 매입하기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한 5,000호를 이제 매입해서 비축한 후에 나중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거나 또 집단적인 정비를 할 때 그 이제 기본 재원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우리도 이제 참조할 만한 것은 이렇게 비축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잘해서 마을 전체가 아예 호텔 용도로 이제 쓰여서 그 빈집을 이제 관광 숙박용 또 외지인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활용하는 게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빈집을 쳐다볼 때 집 단위로 뭐 몇 채씩 리모델링 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한데 저 마을 단위로 또는 지역 단위로 좀 복합적으로 정비하거나 또 복합적으로 테마형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까지 보면 지역을 훨씬 더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구 소멸 시대에 빈집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남 강진군에서는 이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처음에 이제 청년마을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참여자들을 모집을 하게 됐었는데 첫 해에 내려왔던 참여자들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지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지역에는 빈집도 많고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런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이제 친구들이 머물고 싶은데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의견들을 저희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제 그 목적성을 가진 공간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되어서 조성이 되게 된 공간입니다. 우선 이제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숙소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가정집의 형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친과 거실 공간이 있고 2인 1실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생활 공간이 갖춰져 있는데 선택적으로 공용의 시간을 보내거나 따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구상을 하게 되면서 숙소 공간을 지금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고요. 한 층에 4명씩 그래서 성화객잔에는 최대 이제 한 번에 8명의 인원이 수용이 가능하고 읍에도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16명까지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빈집 리모델링 조성 사업을 예.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공진군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빈집들도 많아서 저희가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입주자를 이제 모집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진군과 집 주인이 이 빈집 매물을 5년 또는 7년으로 무상 계약을 합니다. 빈집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를 하고요. 공사가 끝나면 강진 품해라는 사업명으로 강진군 외부인을 입주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사신던 주민분들도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입주자 그 기존의 분들과 잘 지내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 제비마을은 권역 사업을 하던 게 있었거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선진지견학을 제주도 아방마을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다가 저 유학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티브를 삼아서 우리 마을에도 타 시군에 있는 학부모 가정들을 이주를 하도록 해보면 안 될까 해서 그걸 짓게 됐는데 14가구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16명이었던 학생 수가 불과 3년 사이에 56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학교와 마을을 살리게 되었답니다. 여기 이주하게 된 거는 일단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 어릴 때는 많이 뛰어노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아이들한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이제 거주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들어가지고 예, 이게 지원해서 오게 됐어요. 예. 그 제비둥지에 살면서 좋은 점은 일단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이 일단은 거의 없는 거. 유치원에서 이제 필요한 경비 같은 거 다 지원이 되고 이제 그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주거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집주인과 협의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지역에 이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만 원에 임대한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빈집이 발생했을 때 뭐 저 빈집세란 걸 뭐 적용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의 그 기본에는 빈집을 빈집인 채로 놔두지 말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실증적으로도 하나의 빈집이 발생을 하면 빈집은 전염병처럼 이제 그 주변 지역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빈집이 밀집된 곳에는 더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악화 일로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빈집인 채로 놔두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빈집세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뭐 캐나다나 일본에서는 이미 뭐 십수년 전에 빈집세는 도입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빈집세뿐만 아니라 이제 빈집인 채로 놔두지 않기 위한 자구책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주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 시간 해봤는데요. 끝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강조 해주실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추용욱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어쨌든 저희 이 이제 글로벌 사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후 변화, 뭐 탄소 중립,
스마트, AI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또 살고 있는데 또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1차원적인 형태에서의 정책들이 필요한 사각지대이면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지극히 인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목적과 의식으로 이 주거 정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정책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성은영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방금 추 센터장님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얹어보자면 인구 감소나 가구 축소 그리고 지역의 축소, 지방 소멸까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있지만 지금 여건이 굉장히 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거 정책은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이뤄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변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인식전환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이뤄가면서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래 세대에 우리의 어떤 부담을 넘겨주지 않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변창흠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 문제는 이 대부분 나라에서 이 금융화, 자산화 돼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자기가 버는 소득의 절반 정도를 임대료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 소득을 전부 임대료로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뱅크 오브 머맨 되더라 해서 엄마 아빠 은행, 아빠 엄마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서열화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신분화돼버리고 그런 집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최고급 상지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하위 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주택이 삶에서 이렇게 서열화를 만드는 이 계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못 살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만족을 만드는 것을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최고급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구나 그 다음에 더 만족스럽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은 지방에서 또 지역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가치의 서열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택에 지역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그분들이 보람있고 자랑스러워 하듯이 다른 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라는 것이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편지가 이 시간 되니까 도착했습니다. 행복 로컬을 이야기하시는 분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의 정쌤의 로컬 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집은 인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재테크산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집이 인권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집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인 게 맞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도 옷도 집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약육강식의 정글일 것입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어느덧
마지막 편지가 되었네요. 오늘은 인권과도 같은 집 이야기로 로컬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울 SH공사의 공익 광고 중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고 파는 물건이나 부동산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쉬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는 곳으로서의 집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늘 손꼽히는 도시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도시 비엔나의 시민들 가운데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60%가 넘는 비엔나 시민이 내 집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수준도 훌륭하고 5년이나 10년 한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엄격히 통제되어 임대료 인상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1900년대 초부터 주택법을 제정해 집에 관한 권리, 즉 주거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 국가 대부분의 주택 가운데 30% 정도가 임대주택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대주택 비중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더 늦기 전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영혼을 끌어들여 집을 사라는 영끌 현상이 그 절정이었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행복도가 바닥이고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출생률이 낮아져 인구 위기에 빠진 이유도 실은 집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많이 아픈 나라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 역대 정부가 오래 노력했는데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게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인구 위기도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이라는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도시철도를 연결하고 심지어 GTX까지 건설한다면 수도권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실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전국의 빈집과 빈상가 사무실이 수백만 채로 늘고 있는데 왜 신도시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지을까요? 지방도시들은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왜 계속 신시가지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개발만을 해오고 있는 이 개발병부터 고쳐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모두 다 개발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개발시대를 지나온 뒤 지금은 재생시대를 천천히 살아갑니다. 대규모 신개발, 재개발을 아직도 계속하는 선진국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 인구 집중부터 막아내고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늘려 누구나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개발 방식이 아닌 재생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대규모 신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그 대신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 SH공사의 누리재 사업이 좋은 예입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되고 열악한 저층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짓고 집주인도 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만큼의 연금을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병에서 벗어난다면 그 길들이 보일 것입니다. 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크신재에서 벗어나 작게 고치고 채우는 작고 채로 우리 도시를 돌보고 되살려야 합니다.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11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산으로서의 비중이 큰 우리의 주거 현실 속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권이라는 기본권 측면에서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주거 정책을 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섯 개의 지역 MBC가 함께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마지막 총정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공동 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영,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랑,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